공원소녀 멤버들이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공원소녀 멤버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Ready for you!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입니다. 아, 정말 떨리는 순간인데. 자, 개인 인사도 한 명씩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가루카 시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요정리더 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막내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무드들 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혜민 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또라이 이모 쿠키 서정입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예, 예쁜 멤버들 오늘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인 촬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멤버 서령 양만 남고 나머지 멤버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기자분들이 요구하시는 표정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원소녀만의 포즈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요것도 왼쪽 시선 왼쪽부터 통일해서 갈게요. 왼쪽부터 한번 촬영 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시선 봐주시고요. 네, 조금만 더 이어서 센터 보겠습니다. 중앙 쪽 시선. 중앙 쪽 좀 더 봐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측면 가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네. 아까 자연스럽게 손 흔드는 걸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손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도 왼쪽 측면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손을 흔들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본 포즈. 네. 자, 중앙 보겠습니다. 이거 중앙 손 흔드는 포즈로 그냥. 자, 이어서 오른쪽 측면 보겠습니다. 네. 제 보여 타이틀곡이 레드선이니까 안무 동작을 활용한 혹시 단체 포즈가 있다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네. 손가락 핑거를 이용한 그 포즈예요. 자, 시선은 지금은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 네, 중앙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됐고요. 이어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네. 자, 보셨고요. 이제 왼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측면. 네. 자, 촬영된 것 같습니다. 셔터를 엄청 다른 쇼케이스보다 훨씬 더 셔터가 많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그만큼 공원소녀 여러분들이 예뻤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촬영하신 사진들 우리 예쁜 사진으로 그리고 많이 업로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공원소녀 세 번째 미니 앨범 밤의 공원 파트 3 어떤 음악들이 담겨있는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예,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막내 레나 양이 앨범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레나입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인 밤의 공원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저희 공원소녀만의 음악을 담았는데요. 완결편인 만큼 하나로 더 단단해진 저희 공원소녀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팀명과 또 전세계 모든 분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팀명을 담아서 저희 공원소녀만의 세계관을 담은 함축적으로 담은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월드와이드하게 좀 뻗어나가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타이틀곡이 레드선이거든요. 굉장히 이 레드선 특이한데 제목이 과연 이 무대로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앤냥? 네, 앤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레드썬은요, 공원순위의 시작을 알렸던 데뷔곡 퍼즐문과 언제든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던 핑키스타일이 있는 곡인데요. 이 두 곡에 이어서 우리는 모두 대단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최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원순위만의 독특한 퓨처하우스 장르의 곡입니다. 그래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무대를 준비할 텐데 멤버들 레드썬 어떤 음악일지 준비 많이 한 만큼 오늘 떨지 마시고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멤버들은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타이틀곡 레드썬 이제 준비를 하러 갔고요.